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 돌봄을 이루어가는 마을 관리소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복지관이 건보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마련한 마을 관리소 도내 1호점은 원인동의 헌집을 개조한 것으로 주민 회의 공간과 주방, 화장실을 갖췄습니다. 마을 관리소에는 실제 원인동 주민인 마을 활동가 10명이 상주하며 마을 사랑방 역할은 물론 간단한 주택 보수 등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